안녕하세요. 문법 1도움으로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그 복합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복합관계대명사가 뭐냐면, 이렇게 ever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복합관계대명사입니다. 약간 올려볼게요. 이렇게 ever가 들어가는 게 바로 복합관계대명사입니다. 이 복합관계대명사는 해석이 두 가지로 돼요. 1번 이렇게 명사절로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양보 부사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쉽습니다. 자,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문장에 이렇게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로 구별을 하면 됩니다. 예문으로 바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자, 이 문장은 이렇게 봐보니까 콤마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2번 문장을 봐보니까 이렇게 문장 중간에 이렇게 콤마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양보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한번 더 할까요? 여러분이 이 ever가 들어가는 게 복합관계대명사인데, 이 복합관계대명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절과 그다음에 이렇게 양보 부사절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명사절부터 시작을 할게요. 명사절, 여러분 이렇게 ever가 들어가는 이러한 문장은 여러분이 what하고 해석이 똑같아요. what. 우리 일반적으로 what 해석은 뭡니까? 이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ever가 들어간 거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문장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처럼 니은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때려 붙이면 돼요. 이렇게 것으로. 근데 모르겠으면 것으로 아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는 벌 받을 것이다. 이게 명사절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what으로 놓고 해석을 해볼게요. 이 법을 어기는 것은 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문장, 이제 복합관계대명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당연히 what이나 또는 관계대명사 해석을 할줄 모르면 이게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자, 이렇게 후회부로 시작을 했는데 문장이 이렇게 콤마가 있잖아요. 그럼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할지라도로 해석을 하든지 또는 뭐뭐 하든지라고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바로 예문을 봐보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는.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요. 이렇게 누가 이 법을 어기지라도 이래도 돼요. 누가 이 법을 어기든지 그는 벌 받을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콤마가 있었을 때 이때 나오는 복합관계대명사는 노메로 의문사로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두개 중에 어떤 게더잘 나옵니까? 이게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법을 어기든지 간에, 누가 이 법을 어길지라도, 그는 벌 받을 것이다. 자, 예문을 통해서 몇개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hatever가 있잖아요. 이렇게 whatever가 있어. 근데 문장이 콤마가 있어, 없어?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whatever는 뭐랑 똑같아? what이랑 똑같아요. 해석이. 너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컷을 갖기를 그 샵에서. 근데 이제 ever가 있으니까 무엇이든지죠. 너는 선택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갖기를 그 가게에서. 자, 2번 문장으로 옵니다. 콤마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양보 부사절이다니까. 됐죠? 이게 주어 동사야. 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에. 자, 이렇게 콤마가 있었을 때는 뭘로 쪼갤 수가 있다? 1번 실실 쪼갤 수가 있다. 2번 노메로 의문사로 쪼갤 수가 있다. 그렇죠? 노메로 의문사로 쪼갤 수가 있다. 와서 무엇이다잖아, 무엇.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여러분 이렇게 콤마가 있는 이렇게 양보 부사절에 나오는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어 지금 이렇게 비동사가 동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참고로 여러분 things는 여러분 물건 사물이란 뜻도 있지만 추상적인 의미로 상황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카네. 또는 그 물건이 무엇이든지 카네. 너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에. 3번으로 갑니다. 콤마 있어 없어? 콤마 있잖아. 양보죠?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야. 그럼 을을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어떤 것을 그들이 선택하든지 카네. 우리는 수락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결정을. 자, 이렇게 콤마가 있었을 때 ever가 들어가는 것은 노매로 의문사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노매로 which they choose와 같은 문장입니다. 자, 3-1 갑니다. 여러분, 이 3하고 이 3-2라고 차이점이 뭐야? 이렇게. 그렇죠. 콤마가 있어 없어? 콤마가 없잖아. 이건 콤마가 있고, 이건 양보 부사절, 이건 복각 관계 대명사 명사절. 양보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몰라도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요? 문법이 아니에요. 이거 문법 시험 나오도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뭐요? 해석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3-1번 갑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때려 붙여. 모르겠으면 what으로 해석해요. what으로 일단 해볼게. 그들이 선택한 것은 must be가 나왔잖아. 그럼 추측일 확률이 아주 좋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이때 but은, also는 생략 가능. 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멋짐이 틀림 없을 뿐만 아니라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움이 틀림 없다. 자, 위치해 봐요. 그들이 선택하는 어떤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멋짐이 틀림없고, 만족스러움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 해석이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음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선택하는 어떤 것이든지, 멋져야 할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워야만 한다. 왜냐면, 문장이 어떤 문맥이었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걸로 해도 상관이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합관계사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합관계사가 어려운 친구들은 여러분, 이러한 이론적인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단 뭘 공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문을 통하여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문을 통하여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